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고객을 훈련시켜라. 이야, 상대를 훈련시켜라. 앵커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앵커링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어떤 특정한 체험이 오감과 연결된 심리적 경험이나 반응을 이끌어낸 행위를 말합니다. 앵커링은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자극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광조 노래, 이 노래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이 노래만 들으면요, 대구포 생각이 납니다. 전 앵커링 된 거예요. 이 노래와 대구포가 앵커링이 된 겁니다. 저의 과거 때문인데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제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영상시대라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상시대라는 호프집이 저희 학교 앞에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튀긴 대구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영상시대에 가서 생맥주를 먹을 때는 우리 그 사장님이 이광조 팬이어서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늘 갈 때마다. 그러니까 영상시대는 대구포가 맛있고 거기 가면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꾸 대구포가 먹고 싶어서 노래방 나온 다음에 호프집 가서 꼭 대구포를 먹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앵커링 된 겁니다. 훈련된 거죠. 훈련된 겁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요, 좋은 앵커링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이 손가락을 크로스 해보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그 어떤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살짝 이걸 꺾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살짝 크로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기분과 내 손가락은 크로스돼서 앵커링 됩니다.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앵커링 기법입니다. 또 강의할 때도 제가 앵커링 기법을 쓰는데요. 일단 시작할 때는 이제 강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질문을 할 때는 학생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학생들은 아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익숙할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는 다시 교탁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노트북을 딱 닫습니다. 아 그럼 끝났구나. 이게 앵커링 기법이죠. 제 행동만 보더라도 지금 교수님이 뭘 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자, 화제를 바꿀 때의 앵커링인데요. 자,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뭐 취미 얘기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이때 본론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갑자기 본론 얘기하면 좀 짜증날 수 있으니까 몸을 뒤로 쭉 뺍니다. 빼다가 앞으로 쫙 들어오면서 깍지를 낍니다. 이렇게. 이러면 뭔가 지금 분위기를 반전한다는 거죠? 얘기, 이런 식으로 뭔가 화제를 바꿀 때마다 내가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고객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앵커링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몸의 자세를 바꾸면 화제를 바꾸는 거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앵커링이 되는 거죠. 자, 두세 번 반복하면요, 고객은 자기도 모르게 앵커링이 되는 거죠. 자, 대화가 끝나면 다시 몸을 뒤로 쭉 빼면서 노트를 탁 뒀습니다. 아, 이제 대화가 끝났구나. 이런 것으로 고객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객을 훈련하는 방법, 나만의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앵커링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도 설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앵커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